노태우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재순 국회의장과 이일교 대법원장, 강영훈 국무총리 등 3부 요인과 국무위관, 민정당 당직자들로부터 새 인사를 받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올해는 어떤 특정인, 특정층의 세상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참여하고 이바지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이 지금 시대인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어떤 목표나 방향을 같이 잡아 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